또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, 저희가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. 그러한 위기가 우리들 삶 가운데 찾아오면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,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됩니다. 저희는 지금부터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. 바로 여러분들이 또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언젠가 한 번쯤 눈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일 것입니다.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삶의 위기를 지나왔을 때, 또 그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. 선한 분이시구나.
참 날 사랑하시네.